안에 뒤진다 너. 왜 심장이 뛰나 했더니 무서워서 했어. 韩国男神金秀贤继虽然是神经病，但没关系，暌违四年再度重返小荧幕，和金智媛联手演出《泪之女王》，共谱先婚后爱的浪漫爱情戏，首支15秒预告上线就引起热烈讨论，两个人的读本画面也相当有 feel， 让人期待度破表。黑娜，那오빠가뭔지모르는사람이야。 이게 오빠야. 현우 씨는 안 벗어? 벗어야 돼. 안 씻을 거야? 백현우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. 백현우라는 인물은 용두리라는 마을에서 부족함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자라서 지방이긴 한데 그 마을에서는 유지 소리 듣는 집 소가 30마리 넘어요. 홍혜인을 만나면서 상사가 제 와이프입니다. 이 퀸즈 그룹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핸드폰에 조가 식구들 이름만 들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려요. 막 위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서로 각자 집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얘기하지 말자고 퀸즈 연구를 하나. 뭐 위축되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백현우는 사실은 굉장한 사랑꾼이거든요. 빨리 오려고 빨리 얘기했어. 감기가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. 나비서 차 얼마나 걸려요? 홍혜인 역을 맡은 김지현입니다. 퀸즈 가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서 퀸즈 백화점의 사장님으로. 사무실에 잡생이 든지는 몰라? 그런 데가 왜 필요하지?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면 되잖아요?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거리감 느끼셔야죠. 굉장히 도도하고 본인만 아는 그런 모습들? 백현 이사님, 내가 지금 의견 묻는 것 같아요? 잘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. 내 남편한테 한 번만 더 나대라. 마주보고 싶거든, 우리 그이랑. 얼굴만 봐도 재밌어서.